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회사가 됐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처음 등장한 모빌리티 데이터 플랫폼 업체다 라고 평가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다르다는 얘기군요 한 25년 전후가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매출이 30조가 이 데이터 비즈니스 통해서 발현되게 됩니다 30조요? 네 그리고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니켈을 캐러 어, 스페이스X의 로켓 안에 이 채굴기를 싣고 26년에 돌아오는 계약을 올해 3월에 체결을 한 겁니다. 이것이 실현이 될 것이냐 저희는 와... 22년 7월에 볼수 있겠지만 테슬라는 어,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굉장히 낮은 원가에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갖춘 컴퓨터 온 휠이라고 불리는 디바이스를 구축해 온 거고요. 더갈 거고요. 그리고 이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 데이터를 통해 데이터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모빌리티 데이터 플랫폼 업체, 이른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꽝류의 회사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삼프로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경제신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 이제 명절을 잘 새고 계실. 우리 투자자 여러분, 대부분 댁에서 여가를 보내고 계실 텐데, 연휴 시작 전에 아마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업종 두 분을 모시는데 자동차와 반도체 이렇게 모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분은 글쎄 참 오랜만에 저희 산프로 TV에 나오십니다. 자동차 베스트 애널리스트구요 그리고 최근 들어 저도 우연찮게 이분이 쓴 보고서를 읽고 와, 이거는 정말 여러분께 좀 시간을 두고라도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정도로 굉장히 깊이 있고 재밌는 보고서를 쓴 분입니다. 데이터 워라는 제목의 테슬라 VS 논테슬라라는 제목으로 자동차 섹터에 굉장히 깊이 있는 보고서를 쓴 분이죠. 메르치증권의 김준성 연구위원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위원님. 안녕하세요. 얼마 만입니까? 이게 <laughs> 년반 정도 된것 같습니다. 1년 반? 네. 그렇게나 됐어요? <laughs> 예전에 어... 팟캐스트에 나가고 아니에요. 여기도 오셨으니까 네, 여기 저 방에서 진행할 네. 때 찾아. 그게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네. 하 여튼. <laughs> 감개가 무량합니다. <laughs> 그동안도 뭐 에, 활약상은 제가 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스튜디오에 이렇게 에, 어렵게 에, 모시게 돼서 반갑고 우리 아마 투자자들도 굉장히 에, 반기시라고 확신합니다. 자 데이터워라는 어떻게 보면 좀 생경한 자동차 섹터의 보고서를 쓰셨는데. 제가 이렇게 대충 봐도 이게 보고서인지 단행본인지 무슨 논문인지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해주실 말씀의 대강을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사실 올해 주식 시장의 가장 흥미로운 키워드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 예. 테슬라라는 단어를 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직접 테슬라의 주주가 되신 상황이고. 네. 국내 주식 시장에서도 이제 섹터를 이제 넘나들며 굉장히 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어 이제 회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난 1, 2년 동안 이 테슬라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음. 정확히 테슬라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건지 네. 어떤 구상을 갖고 이렇게 다양한 그 분야에 적극성을 띄고 준비를 해오고 있는 건지 네. 정확히 정의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자료를 통해서 테슬라가 이제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아울러서 이 테슬라의 이제 가치 평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어, 갈린 큰 이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누군가는 고평가 됐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누군가는 이제 앞으로도 20배, 30배 더오릴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투자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의 가치 평가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네. 아울러서 이제 사실 장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음. 예를 들면 AI 뭐 우리가 딥러닝 같은 분야에서도 테슬라 이름 들어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페이스X도 들어보고 ESS 그리고 배터리, 네. 자동차, 인프라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넘나들면서 파편적 지식들을 갖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거를 기술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짚어드리면서어이 음. 회사가 제가 이제 먼저 정의드릴 그런 분야로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되어 왔고 네. 앞으로 전개가 될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희가 이 회사의 기술적 가치 사슬을 넘나들게 되면, 네. 논테슬라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요. 네. 그 논테슬라에서의 연합군 결성, 테슬라가 하고자 하는 그 거대한 산업에서. 논 테슬라가 이제 부상을 하며 네. 그 테슬라 가는 길을 함께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아울러서 그 안에서 저희의 국내 자동차 업종 현대기아차 같은 회사들이 네. 어떤 가치와 역할을 갖고 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 보고서를 기반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눌 텐데 데이터 워 라는 제목을 뽑았거든요. 그거는 테슬라가 사실은 자동차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빵류의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근간으로 한 플랫폼 기업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진행은 예전처럼 제가 막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기 보다 추석특집으로 또 워낙에 오랜만에 나와서 하실 얘기가 많아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요소 요소에 그냥 이렇게 추임새만 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 보실까요? 네. 그러면 자료 10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가 투자자로서 개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 같고 네. 또한 가장 거대한 시장이 뭘까? 뭐 그런 산업이 있다면 굉장히 저희한테 매력적인 대안이 될것 같은데 네.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고 계신 자료는 글로벌 데이터 발생량을 막대 차트로 구현을 한 겁니다. 예.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데이터 발생량은 예. 20배 증가를 했고요. 음. 앞으로 10년 동안 그만큼의 성장을 더한다고 하니 어이 시장의 예. 성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저희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될수 있다라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시장을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마주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난 밤 저희가 잠자는 수면 환경조차도 예. 이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데이터화 비즈니스 모델화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친구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잠깐 짚어보고요. 네. 그 짚어봄과 동시에서 테슬라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전개되고 있는지를 함께 얘기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를 봐 주시면. 네. 이제 데이터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구현한다는 건 무엇인가를 짤막하게 그림으로 구현을 했는데, 네. 예를 들면 유형의 디바이스, 아이폰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무형의 디바이스,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디바이스로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로 장사를 하는 것이 결국은 데이터 시장에서의 그렇죠. 비즈니스 모델이 될것 같은데요. 예. 이 12페이지 오른쪽 그림을 봐 주시면, 이, 저희가 이 시장에서 제일 잘하는 애가 누구야 라고 했을 때, 그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5대 데이터 플랫폼 업체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이 되겠죠. 네. 이들 업체들조차도 이제 시작점은 다 달랐어요. 누구는 소셜미디어, 누구는 커머스, 누구는 네. 검색. 하지만 이들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역사 과정이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음. 더 많은 디바이스를 확충하고자 하는 그 네. 의지의 발현이었기 때문에 네. 좌측 테이블을 보시는 것처럼 사업보고서에 나오는 사업의 내용이 이제는 거의 유사한 지경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요 페이지를 좀 넘어가서 14페이지, 예. 그리고 15페이지를 봐 주시면 음. 이들 5대 데이터 플랫폼 업체들의 그 지난 20년 주가 역사 밑에 이 성장의 역사의 근거가 된 디바이스 확장의 이제 역사들이 함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들 업체들에 대한 그 가치 평가 논거로도 쓰이는 건데요. 어, 엄청나게 성장하는 시장이다. 그렇다면 음. 투자자들은 단기익보다는 미래 성장 가치성을 좀더 방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 업체들은 2 7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더 많은 디바이스를 확대해 가고 이를 통해 현금을 더 확보하고 예. 그 현금으로 이제 아래 그림에 있는 막대죠. 캐펙스 R&D 같은 투자를 미친 듯이 늘려가면서 음. 디바이스를 더 모으고자 하는 거에 이제 계속해서 집중해 왔던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이제 디바이스 확장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는 것이 기업 가치와 동행해 왔음을 16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디바이스를 늘려서 매출을 늘린다는 건 현재 경쟁 업체들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그렇죠. 미래에 대한 성장 가시성을 높인다고 평가를 받은 거죠. 그런데 네. 제일 흥미로운 그리고 이 보고서의 시작점이 됐던 아이디어가 된 차트인데요. 네. 이 18페이지 왼쪽 그림을 봐주시면 네. 이들 업체들은 매출이 올라감과 동시에 PSR도 함께 올라갑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방대한, 앞으로도 엄청나게 성장할 데이터 시장에서 잘하는 친구들, 매출이 올라가는 친구들은 선택한다면 투자자로서 네. 매출 증가와 밸류에이션 상승의 승수효과를 동시에 누려왔다라는 거죠. 네. 그 매력적인 데이터 시장에서 지난 19년 굉장히 유의미한 변화가 발현이 된 겁니다. 네. 21페이지 그림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21페이지) 그림에 동그라미가 세개 있는데요 네. 왼쪽부터 (6시) (12시) (18시) 시간대별로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해봤고요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는 (16개의) 점들은 저희의 대표적인 생활활동들입니다 네. 이 생활활동들의 데이터화를 준비주의한 것이 바로 (5대) 데이터 플랫폼 업체들이라고 음.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이들 생활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선 가운데 있는 점들 그게 바로 저희들이거든요. 예. 바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음. 어, 이이 이동이라는 것을 데이터화하기 위해 5대 데이터 플랫폼 업체도 계속해서 노력했지만 네. 사실은 기, 기술적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네. 노크를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이 시장의 문을 열고 나, 내가 바로 새로운 데이터 플랫폼 업체야 라고 주장한 것이 테슬라다 라고 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군요. 네. <laughs> 예.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저희가 복귀해 보면 네. 전기차 판매량 지난 10년 동안 빠진 애가 없습니다. 음. 계속해서 높은 성장률을 보여 왔죠. 네. 하지만 주가는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거죠. 예. 그 박스권에 갇혀 있던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는 지금 요 네. 페이지 29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네, 제 왼쪽에 보시면 주가가 빵하고 작년부터 튀어 오르죠. 그렇죠. 네, 이 주가가 빵하고 튀어 오른 것의 근거로 작용한 것이 29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 캐시 플로우가 턴어라운드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좌측 차트 아래에 이제 보시면은 아까 5대 데이터 플랫폼 업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이 회사는 지난 이제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데이터 디바이스로서의 자동차의 구축. 그리고 그 디바이스에서 발현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세팅을 위해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음. 마침내 이것이 발현되면서 현금 흐름이 터널라운드를 하자 시장은 아, 이 친구가 데이터 플랫폼 업체구나라는 음. 공감을 하기 시작했고요. 예. 자동차 애널리로서, 애널리스트로서 이런 이제 변화를 목도하면서 예. 저 또한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평, 어,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음. 25페이지 그림을 잠깐 봐주시면 예. 지난 10년 동안 저는 자동차 애널을 하면서 이렇게 코를 들였습니다. 좌측 막대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예, 예 자동차 산업 전세계 주요 업체들의 합산 매출과 이익 변하지 않습니다. 성숙됐단 얘기죠. 네, 성숙 정체된 산업이죠. 예.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PER, 밸류에이션도 바뀌지 않습니다. 예. 어, 고로 가운데 그림처럼 자동차 업체들의 합산 시총도 바뀌지 않습니다. 네. 예. 하지만 투싼 보셨죠? 제네시스 보셨죠? 음. 이번엔 신차 사이클이 현대기아차가 참 좋네요. 음. 땅 따먹기를 좀더할 시간입니다. 뺏어오는 거죠? 네. 네. 정해진 시자, 시장 안에서 땅 따먹기 콜을 전시지까지 해왔었다라는 맞아요. 거죠.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 1년 반 전에 에, 8만 원, 9만 원대는 네. 현대차 사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남의 거 갖고 올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하셨었 맞습니다. 네. 그때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음. 앞으로도 많이 파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 많이 팔아서 땅따먹기를 더 잘한다라는 콜이 아니라 예. 데이터 디바이스로서 자동차를 많이 팔고 어허. 그로 인해서 데이터를 더 많이 확장하면서 예. 이 오른쪽의 차트를 봐주시면 어, 위쪽에 있는 게 제조의 매출이고요 예. 아래쪽에 있는 것이 모빌리티 서비스의 매출인데 예. 아래시장으로 갈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데이터 디바이스의 판매 확장으로 발현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의 그 테슬라에 대한 가치 평가는 데이터 플랫폼 업체로서 이 시장을 두드릴 수 있다라는 공감을 얻으며 네.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예. 26페이지 그림을 봐주시면 예. 제조에서의 가치 사슬과 이 서비스로서의 가치 사슬은 판이하게 다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가치 사슬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네. 저는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테슬라를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회사가 됐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처음 등장한 모빌리티 데이터 플랫폼 업체다라고 평가하는 그렇군요. 것이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다르다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서 뭘 했길래 돈을 벌었냐를 보는 것도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1페이지에 넘어가서 그림을 봐주시면 이런 것들은 잘 알려져 있는 거죠. 왼쪽에 FSD, 어, 차를 사고 나서 예. 이 FSD 기능을 다운로드 받으면 네, 자율 주행 기능이 어 구현됩니다. 음. 또는 이제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구현시킬 수 있는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네.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흔히 널리 알려져 있는 건데 예. 한 가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32페이지입니다. 네. 어 테슬라 보험입니다. 어 테슬라는 작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 보험이라는 상품을 출시를 했죠 예. 어~ 그리고 이 보험 상품은 기존의 보험사들과 좀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예. 기존의 보험사들이 저의 짧은 지식에서 평가를 해본다면 예. 어~ 성별이나 나이 어~ 그리고 운전 주행 경력 이런 눈에 보이는 지표를 갖고 이제 보험료를 설계한 다음에 예. 제가 사고를 내는지 안 내는지에 따라 가감이 되는 구조인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근데 그들 업체들은 데이터가 없죠 차가 각각의 차량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테슬라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네, 29단계로 주행 데이터를 알고리즘화 하고요. 네. 이걸 통해서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비싼 차들은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비싸요. 없죠. 예. 하지만 테슬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굉장히 낮은 보험료를 책정해서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고요. 네. 예. 어, 이것은 데이터 기반의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합리적 가격 설계를 했다라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올해 1월이 되면 이 보험 상품은 이제 미국 전주 그리고 중국과 독일에 진출할 예정인데 어, 아마도 테슬라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 상품을 다 설,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소,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 저희가 TCO라고 하죠.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이 떨어지는 걸 테고요. 네. 테슬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한 300만 원 정도에 전 세계에 천만 대 정도가 깔려 있다. 한 25년 전후가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매출이 30조가 이 데이터 비즈니스 통해서 발현되게 됩니다. 30조요? 네. 그리고 뒤에서 <laughs> 설명을 드리겠지만 테슬라 차량은 <laughs> 산업 평균과 비교해서 사고 발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율주행 서포트가 되기 때문이겠죠. 그럼 마진 또한 상당히 이제 거대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고요. 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 원천은 결국은 음. 기술일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기술을 만 드는 건 인력일 텐데, 예. 어 흥미로운 이제 차트는 34페이지 좌측 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17년까지 미국에서 엔지니어링 전공한 대학생들의 취업선호도 1위는 구글 이었거든요 예. 그게 지금은 테슬라 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 예. 2등은 형제회사인 스페이스 x 인 상황입니다 음. 인력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느정도 낙관 할수 있는 이런 변화를 또 목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원 테슬라는 어떤 회사다 라고 정의하는 이 챕터에서 마지막 장으로서 가치평가 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 보고자 합니다 예. 이제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의 변화를 추진하게 될 거고 이런 가치 평가를 처음 받게 된게 테슬라인데 예. 아까 이제 펑 유의 회사들의 가치 평가 말씀드렸습니다. 음. 이 거대한 시장 앞으로도 커질 시장에서. 매출 증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 선도업체로서의 경쟁력을 대변하는 것 같고요. 네. 테슬라 또한 매출과 밸류에이션 상승이 동반된다라는 것을 믿는 분들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공격적인 의견들 20배, 30배 간다라는 네. 것에 대해서 어 저희도 어 저런 논리에서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생각해 음. 볼수 있는 어 근거가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가운데 막대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판매량입니다. 어, 현재 공개된 판매 이제 정보. 앞으로 네. 우리가 어떤 공장이 나올 거고 어떤 모델이 나올 거야. 공개된 정보를 갖고 저희가 판단해 보면 테슬라는 올해 50만 대에서 25년까지 300만 대까지 볼륨이 느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까지 예를 들면 모델2나 어, 아니면 이제 신흥국에서 새로운 생산 거점들이 추가되는 걸 반영하시는 분들은 500만 대까지도 25년에 판매량을 보는 것 같고 뭐 얼마 전 배터리데이에서 2천만 대까지 공약을 한 회사. 뭐 10년 안에 2천만 대 판다고 해가지고 네. 그러면 도대체 몇 조를 보는 거냐. 뭐.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판매량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있지만 세게 봤을 때는 500만 대까지도 볼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식의 논거가 제시가 되는 거죠. 애플 같은 회사도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네. 이제 디바이스 매출과. 서비스, 서비스 매출이 나눠지죠. 테슬라도 이제 디바이스 매출만으로 10배 늘수 있다라는 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 FSD나 어, 아니면 보험 상품 같은 음. 데이터 비즈니스 매출이 판매량, 디바이스의 확대와 동행해 준다면 이제 많게는 15배에 20배까지의 매출 증가를 보는 경우가 지금 이제 일부 의견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PSR이 더 올라간다라고 믿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 의견을 와... 개진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음. 어 테슬라라는 이제 현상에 대해서 이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 한번 정의해 보고 네. 이제 공격적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들의 논거가 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가부간의 판정은 다 나중에 하더라도 그 네. 논거라도 좀 알아보자는 말씀이시죠. 예. 정확히 이 회사를 이해해야 예. 저희가 이제 뜨거운 이 회사와 파생되는 음. 다양한 국내 주식에 대해서도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그렇죠. 판단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 챕터 2에서 예 제가 제가 한번 그 기술적 진화 단계 그리고 앞으로 이 기술의 진화 방향에 대해서 예. 한번 어 쉽게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굉장히 파편화된 많은 테슬라 정보를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전기차를 만든다를 넘어서 예. 이제는 배터리도 내가 할 거야. 그리고 인프라, 뭐 슈퍼차저나 루프, 하이퍼루프, 음. 그리고 스페이스엑스 같은 네트워크. 딥러닝, ESS, 뭐, 버추어 파워 플랜트, 섹터를 넘나들어서 너무 많은 파편화된 정보가 있 거죠. 그 파편화된 거죠. 정보 중에는요, 굉장히 네가티브한 정보도 있어요. 이런 네. 모습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뭐, 맞습니다. 이런 것까지 네. 우리의 뇌 속에 다 들어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이번 챕터를 통해서 이 파편화된 정보를 한 줄로 세워보고요. 네. 그한 줄로 세움을 통해서 기술의 진화 <laughs> 과정과 이 친구가 모빌리티 데이터 플랫폼 업체로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예. 한번 얘기드려보고자 합니다. 점점 빠져드네요. 아. 재밌습니다. <웃음> 네. <웃음> 예. 그래서 여덟 연, 그 추석 연휴 때 연속극 같은 거안 보셔도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덟 단계로 얘기를 드려보고자 하고요. 예. 어, 첫 번째 단계인 전기차 얘기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2004년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여기 글에 적여놨는데 나는 앞으로 고성능 자동차와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통해 최선의 선택을 완료하고 네. 그 이후에서 방향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오. 얘기를 했죠. 그때부터 어떤 전기차 이후의 방향을 구상했다라고 저희가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네. 자, 그 이후의 방향을 하기 위한 전제인 이 디바이스의 구축을 1단계 전기차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 2012년에 모델 S라는 차가 처음 나왔을 때, 네. 당시에 모터 트렌드라는 잡지에서 그 차가 올해의 차라는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때 설명됐던 표현이 컴퓨터 온 휠이었죠. 예. 자, 저희가 가전제품을 살때 소비 전력을 보고 삽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전기세를 먹을지. 예. 자, 컴퓨터가 휠에 달렸다. 컴퓨터 온 휠. 이 컴퓨터는 굉장한 전력 소비를 이제 발생시킬 수밖에 예. 없습니다. 이제 테슬라는 자동차라는 것을 예. 단순 이동수단이 아니라 어 이제 가전제품처럼 디바이스로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고 예. 어그 말인즉슨 소비 전력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가장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2003년에 이 회사가 처음 시작을 할때 수많은 플랫폼 중에 전기차를 선택했던 이유는 왼쪽에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왼쪽 차트 제일 아래쪽에 적혀 있는데 말로 말씀드리면 이제 전기차의 에너지 효율성. 웰투휠이라고 well 하는데 에너지의 원천부터 바퀴를 돌린 데까지 효율성을 비교해 보면 예. 전기차가 73% 그리고 수소차가 22% 그리고 내연기관차가 13%입니다. 음. 당연히 이 친구는 어, 자동차가 디바이스로서 어마어마한 전력을 소비할 거기 때문에 네. 어, 가장 효율성이 좋은 전기차를 껍데기로 선택을 한게 사업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전기차를 이제 만들고 났으면. 그 안에서의 효율성 도모의 핵심은 배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가 배터리데이가 끝나고 나서 별게 없었다, 아 또는 기대 이하였다는 라 평가를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많이 얘기 나온 것은 아, 믿거나 말거나다. 과연 음. 저것을 저렇게 센 목표를 <laughs> 정하고 할수 <laughs> 예. 있을까 얘기를 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저는 배터리 에널이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식이, 어, 얕을 수밖에 없지만, 네. 테슬라의 이제 배터리 역사를 조금 공유 드려본다면, 네. 이 좌측 파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17년 동안 테슬라는 617건의 특허를 확보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 70%가 배터리 특허입니다. 오. 네. 어, 냉정하게 연구개발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 회사를 배터리 회사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그렇죠. 거고 이 배터리 데이의 의미는 내가 전기차 위에 예. 좋은 배터리까지 세팅하여 예. 어, 디바이스라는 측면에서 이제 완성하겠어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저는 예. 평가를 합니다. 음. 자, 이 오른쪽 제 어, 차트를 봐주시면 블룸버그의 전망인데 어, 이제 블룸버그가 저희가 B&EF라는 n 이름으로 전기차 시장 관련해서 전망을 잘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네. 이곳도 이제 올해부터는 테슬라의 배터리 가격과 산업 평균 가격을 나누어서 분리해서 이제 전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랫줄에 있는 굵은 짙은 파란색이 어, 테슬라의 원가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테슬라의 전략, 배터리에 대한 이번에 공개된 그리고 지금까지 공개된 전략은 3박자입니다. 더 많이 더 싸게 더 좋게라고 볼수 있는데 더 많이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 배터리는 테슬라가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서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부분에서 쓰일 거거든요 음. 흔히들 전기차가 많이 팔릴 거니까 저 친구가 배터리를 하려나 봐뭐 그게 많은 얘기고 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 45페이지의 그림을 봐주시면 음. 왼쪽에 보시는 팔콘9 네, 이게 유명한 스페이스엑스의 이제 로켓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이 스페이스엑스 로켓도 궤도에 올라간 이후에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추진이 됩니다. 음. 그리고 가운데 있는 스타링크, 이제 인공위성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요 스타링크 인공위성이 현재 올라갈 때 테슬라로부터 배터리를 구매하여 3에서 4kW 정도의 용량의 배터리를 아, 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부터 올라가는 버전2에서는 예. 그 용량이 두배 이상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예. 어, 이게 4만 2천 개가 올라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음. 어, 그리고 이 4만 2천 개 각각의 수명이 3년이니까 네. 또한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ESS 비즈니스도 결국은 배터리 성능이 ESS의 성, 어, 상품성을 좌우한다고 본다면 예. ESS는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테슬라는 상상 이상으로 배터리가 너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그 배터리는 싸고 좋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laughs> 이 47페이지에 이 그림을 봐 주시면 네. 1번부터 14번까지 제가 양극재, 음극재를 넣어서 배터리 패키징 어셈블리를 하는 배터리 제조 공정을 나열을 해 봤는데요. 네. 뭐 사실 이 자료는 한달 정도 전에 나왔지만 배터리 데이에 나온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네. 어, 테슬라는 이제 핵심이 되는 기술들에 대해서는 제조 공정단에서 거의 완료를 이미 끝내놨던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걸 통해서 이제 48페이지에 제가 미국 에너지부에서의 논문을 참고한 자료를 넣어놨는데, 예이 자료에서는, 네, 테슬라가 저 기술을 내재화해서 발현하면, 20% 이상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고 올해 3월에 논문이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배터리를 만들었을 때? 네. 근데 예. 이번에 배터리 대해서 얘기 나온 건50% 이상의 숫자가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기술 고도화를 하고 있는 테슬라는 전체 이제 밸류체인에 대해서도 사실은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가운데 그림을 봐주시면 이게 채굴기입니다. 예. 어, 지난번,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는 어, 광산 업체들에게 나에게 오라. 그럼 내가 어, 휴지 컨트랙트를 안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제 광산을 직접 채굴하는 어, 계약이 최근에 또 많이 나오고 있고, 음. 이 이제 원자재단에서의 그 계약 그리고 채굴 준비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저는 좀 이걸 보면서 흥미롭고 좀 황당하고 놀랐는데 이 오른쪽 그림을 봐주시면 이 스페이스X가 나사랑 계약한 내역입니다그 네. 올해 3월이었는데 어, 미국의 이제 나사가 스페이스 엑스에게 선수금을 주고 계약을 맺습니다. 이 계약의 내용은 나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신데, 네. 이 저희 태양계 내에 푸시케라고 불리는 소행성 굴락이 있습니다. 태양을 공전하고 있죠. 음. 근데 망원경으로 보고 나니 그 행성이 다양한 이제 원자재들이 광물들이 있는데, 있어요. 네, 그게 다 이제 상당 부분이 니켈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니켈을 캐러 어, 스페이스 엑스의 로켓 안에 이 채굴기를 싣고 22년 7월에 출발해서 26년에 돌아오는 계약을 올해 3월에 체결을 한 겁니다. 아, 그거 우린 몰랐죠? 아, 네. <laughs> 아, 그게 네. 진짜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네. 만한 일인데. 그러니까 서, 실제로 이것이 실현이 될 것이냐. 저희는 와. 22년 7월에 볼수 있겠지만 현재 나사가 이제 항공우주 개발에 있어서 스페이스X의 이제 기술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점들을 네. 고려해 보면 이런 계약금의 지급 그리고 추진이란 것은 테슬라가 이 배터리의 전체 가치 사슬에서 무언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네.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라는 것을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1번 전기차, 2번 배터리라는 것을 통해 테슬라는 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디바이스를 완전히 끝내는 구상을 이제 배터리 데이를 와. 통해서 발표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디바이스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 은 컴퓨터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또 뜨거운 그 단어를 갖고 예. 굉장히 많은 이제 플레이어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업체들을 보실 때 좋은 기준이 될수 있는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컴퓨터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요5 6페이지에 그림을 왼쪽을 봐주시면 예. 이 사진에 있는 이제 컴퓨터들, 이게 이제 4단계 자율주행을 시험하고 있는 회사들. 차 안에 있는 컴퓨터입니다. 네, 엄청 큽니다. 그러네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의 어, 수십 배는 되는 크기일 것같은데 최소한 한0배될것 같아요. 네, 이 친구 중에 한 명인 GM의 크루즈가 소비 전력을 한번 공개를 했습니다. 어 3에서 4키로와트 자, GM의 크루즈는 현재 GM 볼트라는 전기차로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단계, 5단계 자율주행 을 가는 건 결국 장거리 주행을 위한 로보택시 비즈니스를 위함이거든요. 그렇죠. 어, 만약에 이 컴퓨터를 싣고 20시간을 주행하면 사실상 산술적으로는 (1미터도) 이동을 못합니다 네. 컴퓨터만 쓰다가 전력 소비 다 하고 끝나버린다라는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저 디바이스 세팅이 끝나고 거기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컴퓨터를 실른다라고 한다면 저전력의 고연산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저전력 고연산을 위해서 작년이었죠 내 네, 작년 (4월에) 올해 배터리 데이의 전신인 오토노미데이에서 음. 테슬라는 자체 개발 컴퓨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예. 테이블을 57페이지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있는 FPS와 예. TOPS라는 지표가 그 연산 능력을 대변합니다. 예. FPS는 초당 몇 컷의 센서 정보가 들어오는지, 음. 어, 저희 눈이 한 70컷 정도 되죠. 예. 그리고 TOPS는 초당 몇조번 연산하는지입니다. 예.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테슬라는 기존에 엔비디아라는 어, 회사의 드라이 PX2라는 컴퓨터를 썼었습니다. 예. 그 컴퓨터가 F, 어, FPS가 110번, 그리고 TOPS가 21조 번이었던 거과 비교해서 예. 이 친구가 작년 4월에 공개해서 그때부터 장착하기 시작한 이 컴퓨터는 10배에서 15배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음. 연산 능력이 그만큼 좋아진 거죠. 네. 근데 흥미로운 건 가격은 30%가 저렴하고요. 소비 전력은 25%밖에 늘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아. 어, 저희가 배터리 데이를 놓고도 믿거나 말거나 라는 의견을 갖고 있지만 네. 사실은 작년에 이 발표에서도 아니, 자동차 회사라고 인지했던 친구가 예. 엔비디아보다 더 좋은 컴퓨터를 만들었어라는. 어떻게 가능한 죠 사실 네.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기존의 컴퓨터 만들고 뭐, 에? 이런 데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뭐 컴퓨터 회사들은 각자 이제 전공 네. 영역이 있으니까 네. 뭐 모든 컴퓨터에서 테슬라가 가장 최고다라고는 할수 없지만 네. 적어도 자율주행을 위한 저전력 고현상 컴퓨터에서는 어~ 요5 8 페이지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TOPS) 와트라고 합니다. 네. 연산 에너지 효율성에서는 단연 최고의 컴퓨터를 만들고 있다는 게 증명이 돼버리는 거죠. 네. 테슬라는 이렇게 이제 고연산 고연산 저전력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차를 주행할 수 있는 컴퓨터를 구성을 한 거고요. 음. 이 59페이지의 왼쪽 그림을 보시면 내년엔 새로운 컴퓨터가 또 나옵니다. 네. 어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f s d 1이라는 컴퓨터는 네. 삼성전자가 텍사스에서 파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테슬라가 설계를 하고 전자가 이제 파운드를 해주는 구, 어, 모습이었는데 이제 내년에 새로운 컴퓨터에 대한 정보가 TSMC라는 회사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제 파운드리 영역에서 삼성전자와 경쟁하는 친구인데. 그렇죠. 이 친구가 이제 f s d 2라는 컴퓨터를 내년부터 7나노 제조 공정으로, 미세 공정으로 예. 이제 파운드리를 해주게 되고요. 이 컴퓨터는 네, 같은 에너지에서 연산 효율성이 세배더 올라갈 걸로 보이니 음. 그 차에서 어떤 컴퓨터가 이제 주행을 위한 연산을 함에 있어서는 더 네. 고도화된 기능을 추구하는 전제가 될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차 안에 달리는 컴퓨터 얘기를 드렸는데요. 다음 네 번째 포인트는 이제 딥러닝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말이 어렵지,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61페이지에 그 조미료인 센서 정보 얘기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음. 네, 테슬라에 대한 가장 흔한 논쟁 중에 하나가 라이다라는 센서를 쓰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음. 어, 저는 이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봐주시면 왼쪽에 이제 무게, 오른쪽에 전력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 있는 논문에서 발췌한 모든 센서를 다 넣었을 때 무게와 전력 인데 요 무게에서 보시면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45%는스트럭처이고요 네. 두번째 아, 세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98%는 컴퓨터 입니다 예 네. 요걸 제외하고 났을 때가 센서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 어, 전체 이제 45와18을뺀 나머지 중에 이제 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왼쪽 하단에 있는 6%와 22%를 구성하는 라이다입니다. 네. 일단 무겁죠.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중요한데 전력입니다. 오. 이 전력에서 59%를 차지하는 네, 컴퓨터죠. 네, 전력 소비가 굉장하죠. 이 친구를 제외하고 나면 또한 전력 소비가 제일 큰게 라이다입니다. 음. 일단 라이다를 쓴다는 건 저전력, 저무게라는 음. 그 디바이스의 구축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아울러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영광스럽게도 여기 3프로에 나와서 발, 네.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거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보거든요. 즉 뇌를 고도화한 거죠. 그렇죠. 근데 라이다에 대한 테슬라의 입장은 너의 이마에 눈이 하나 더 달려 있어서 세상을 좀더 정확하게 본들 그게 뇌를 고도화하는데 도움이 될까? 라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네. 라이다를 선호하는 쪽은 눈의 고도화 그리고 어, 라이다를 선호하지 않는 쪽 테슬라는 뇌의 고도화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테슬라는 62페이지 왼쪽 그림처럼 네 데이터의 구축 카메라 레이다라는 조금은 덜 정확한 센서를 통한, 통하지만 어 그걸 통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쌓아서 뇌의 주름을 더 많이 만들자라는 거에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음. 그 주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컴퓨터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63페이지 제목에 적혀 있는 뉴럴 네트워크라는 컴퓨터입니다. 네. 자 테슬라는 컴퓨터가 두개 있습니다. 자, 말이 어려우니까 좀 비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FSD 컴퓨터는 아들 컴퓨터라고 제가 부르고요. 이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뉴럴 네트워크라는 컴퓨터는 엄마 컴퓨터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지금 테슬라는 그, 한 130만 대 이상 정도가 전세에 깔려 있는데요. 130만 대의 아들들이 운전을 하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음. 그리고 엄마한테 보내줍니다. 네. 찰칵찰칵 사진을 찍어서 엄마 세상은 이렇게 생겼어. 라는 것도 보내주고 더불어서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운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인간의 운전과의 차이가 발생하면 그것도 엄마한테 보냅니다. 아하. 그걸 저희가 쉐도우 모드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엄마가 가르쳐주지 못한 영역이 아직 많죠. 그렇죠. 네, 저희가 운전을 다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운전을 다 카피해서 또 엄마한테 보냅니다. 그게 휴먼 이미테이션 러닝. 음.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 굉장히 특이한 주행 환경이 나온다. 엣치 음. 케이스죠. 엄마한테 보냅니다. 이걸 어디서 보내냐면 와이파이 존에 들어가면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 업로드가 됩니다. 음. 자, 그럼 엄마는 전 세계에서 130만 대의 아들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보내죠. 이거를 연산하고 있습니다. 이걸 딥러닝 하고 있다, 딥러닝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음. 어, 아까 아들이 1초에 144조 번 연산을 합니다. 얘는 운전만 하지 훈련 기능이 없어요. 보내준 엄마는 1초에 1000조 번 연산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산을 해서 훈련을 하죠. 음. 그리고 얘가 뭘 하냐? 새엄마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새엄마를 아들한테 이식하는 무한 발전 구조인 거죠. 오. 어, 모델3가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모델 중에 하나니까 17년 7월에 나왔는데 네. 제가 이 보고서를 쓸 때까지 136번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환산하면 주 1회입니다. 그러네요. 매주 새엄마가 탄생해서 매주 아들에게 업데이트를 하여 아들의 어, 역량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거죠. 예. 기존의 자동차는 저희가 한번 사고 나면 거기서 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좀 퇴화하죠. <laughs> 네. 업그레이드는 안 되고. <laughs> 네. 자율주행 기능이 달려있다 해도 어, 업데이트가 안 되면은 기능이 네. 멈춰있는 거죠. 맞아요. 네. 이 테슬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새 엄마가 이제 새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 거고 요 엄마와 아들 간의 소통하는 그것을 저희가 오버디에어 업데이트 제 저희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이죠 OTA라고 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OTA의 이제 발전을 통해서 요 그림 음. 오른쪽 걸 봐주시면 이게 올해 3월이었던 것 같은데 대만에서 교통 사고가 났습니다. 예. 제가 연기를 좀 해본다면 이제 아들 컴퓨터가 운전을 막 하는데 어 뭔가 교속 도로에 트럭이 대자로 누워 있는 겁니다. 예. 저는 평생 운전하면서 한 번도 못 봤던 일이거든요. 에지 그렇죠. 케이스죠. 그런데 예. 한 번도 이걸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운전을 이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운전자의 얘기합니다. 야 일어나, 네가 운전해야 돼. 난 이거 배운 적 없어. 하지만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았고 네. 꽝 이렇게 부딪혔죠. 오. 그리고 엄마한테 이릅니다. 엄마, 운전자가 내가 경고를 줬는데도 핸들을 잡지 않아 사고가 났어. 그러면 이 사고는 안 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10만 킬로당 사고 발생률이 전 세계 산업 평균이 어13% 정도 되거든요. 예. 테슬라는 2%인 거고 이걸 계속 낮춰가고 있다. 그것이 딥러닝 트레이닝, 트레이닝이다라는 네. 거죠. 또이 어, 테슬라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음. 6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작년에 오토노미데이, 올해 배터리데이, 음. 내년에 또뭐 한가 하겠죠. 그렇죠. 저는 제가 한번 불러본다면. 도조데이라고 부를 것 같습니다. 네요. 어, 도조 컴퓨터라는 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이 제목에 보시면 하이드라넷이라는 단어와 도조 컴퓨터라는 단어가 있는데 예. 또한 말만 어렵습니다. 자, 하이드라넷은 이번 배터리데이 전 주총에서도 언급이 됐었죠. 자, 4D 레이블링을 구현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카메라가 찰칵찰칵 2D 사진을 찍어서 엄마한테 보냈다면 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한달 안에 어,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대로라면 한달 안에 이제 OTL로 엄마가 아들들에게 보낼 겁니다. 그러면 아들들은 예. 찰칵찰칵 찍은 사진을 묶어서 동영상화합니다. 예. 거기에 시간 개념을 넣어서 4D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이렇게 고도화된 좀더 정확해진 센서 정보가 전달이 예. 되는 것이 실현이 될것 같고요. 아울러 노조 컴퓨터라는 것은 어, 이런 겁니다. 아까 FSD 컴퓨터도 원래 예. 엔비디아 걸 쓰다가 자기 걸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더 좋아졌고요. 지금 그 뉴럴 네트워크라고 불렀던 엄마 컴퓨터는 엔비디아의 GPU 덩어리입니다. 예. 이걸 바꾸는 겁니다. 음. 도조라고 불리는 자기의 컴퓨터로. 음. 도조는 일본어고요. 한국어로 발음하면 도장입니다. 태권도장, 검도장 음. 배움의 장소죠. 음. 어, 이걸 통해서 연산 능력이 초당 천조번인 지금의 기능에서 어~ 수십 배뭐아 수십 배까지는 아니겠네요 수배 네 많게는 (10배) 정도 연산 능력이 고도화가 될거같고요 이렇게 되면 어, 자율주행 기능이 좋아지는 정도를 좀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67페이지 좌측 상단의 그림을 봐주시면 제가 1.0 코드, 2.0 코드라는 범위 설정을 해놨는데 여기 이제 시간 순으로 테슬라가 발전해온 궤적입니다. 자, 말만 어렵습니다. 소프트웨어 1.0은 음. 개발자가 요럴땐 이렇게 운전해야 돼라고 코딩을 다 해주는 거죠. 네. 소프트웨어 2.0은 어, AI 엄마가 셀프 코딩을 할 때만 하는 겁니다. 필요할 음. 때마다. 저 도조 컴퓨터가 완성이 되게 되면 어 2.0이 100%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어쩌면 완전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처음 구현한 회사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네. 거죠. 그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그리고 차량 내 컴퓨터, 컴퓨터, 그리고 딥러닝 트레이닝을 위한 컴퓨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디바이스 구축 및 이 데이터 비즈니스를 위한 전제 조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음. 자, 그러면은 이제 68페이지로 넘어가서 또한 말만 어려운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음. 이번에 아키텍처입니다. 네. 자, 저런 차를 저런 일을 하고 싶다. 그냥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를 준다고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자, 저 모든 일에 이제 데이터가 오고 가에 있어서의 전제 조건은 OTA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OTA가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엄마가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아들에게 쑤셔넣는데 아들이 받아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아들이 차량 내에서 이걸 받아주기 위해선, 예. 자, OTA도 순식간에 넘어와야겠죠. OTA의 핵심 기능은 압축 능력과 보완 능력입니다. 음. 엄마가 엄청난 큰 파일을 보내는데 이렇게 압축해서 아들한테 보내고 아들은 그거를 차 안에서 풀어줘야겠죠. 그 풀기 위해선 차량 내 네트워크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야 됩니다. 그렇죠. 고그 네트워크 속도의 고도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키텍처라고 부를 수가 예. 있고요. 어, 여기 69페이지에서 보시면 저희가 6단계로 아키텍처를 얘기합니다. 음. 이제 또 말만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laughs> 모듈러 아키텍처에서 시작해서 이슈 인테그레이션, 도메인 컨트롤 아키텍처까지가 이제 저희가 분산형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예. 여기까지는 OT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차량 내 네트워크 속도가 못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쉽게도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대부분의 자동차는 이 도메인 컨트롤 또는 ECU 인터그레이션 아키텍처 수준에 그쳐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크로스 도메인 컨트롤부터가 이제 OTA가 된다라고 할수 있는 아키텍처인데, 음. 요게 이제 모델 S와 X. 그리고 존 컨트롤 아키텍처가 좀더 빠른 네트워크겠죠. 요게 네. 모델 3와 Y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한 개가 남았습니다. 클라우드 컨트롤 아키텍처죠. 음. 요게 되면 저희가 또 소름 돋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아마 23년에 나올 클라우드 아키텍처 데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음. 어 그런 일이 그때쯤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클라우드 컨트롤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게 누구냐? 바로 스페이스X입니다. 음. 자, 스페이스X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스페이스X는 저희가 저궤도 위성을 싸서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4천만 명까지 가입자를 모아서 통신 알프 50불 정도에 세팅하여 이제 통신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알고 예. 있죠. 중요한 건 속도일 겁니다. 요 72페이지 왼쪽 그림을 봐 주시면 어 이제 베타 테스트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왼쪽이 밴드위스입니다. 네. 그 통신속도 볼때 밴드위스와 레이턴시를 많이 보는데 이 밴드위스가 제가 한달 전에 이 자료를 냈을 때65 mbps 까지 나왔다고 하니 4G와 5G 중간 정도의 속도고요 지난주에 105 mbps 까지 올라갔습니다. 음. 5G에 근접해지고 있는 거죠. 여기 나오는 5G와 4G의 mbps 는어 이제 이상, 이론적 속도가 아니라 현실 속도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차에서 차에서는 레이턴시인데 이 레이턴시는 이미 5G 정도급이 나오고 있는 20ms이고 네. 내년에 버전 2가 올라가게 되면 8ms까지 더 떨어지게 됩니다. 네. 자요렇게 되면 이 왼쪽의 그림을 봐주시면 요 세계 지도가 작년 말 기준 이 파란색 점 찍어놓은 곳이 4G 이상의 지상망 통신이 되는 곳인데 이게 새파래집니다. 네. 이게 새파래지면 네, 75페이지 그림처럼 차 안에 네 이런 플랫 안테나를 달게 될 겁니다 예. 이미 이제 이렇게 시판 모델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아까 엄마와 아들이 만나는 장소가 와이파이 존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게 실시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이 되면 더 빠른 딥러닝이 가능해지겠죠 음. 아울러 한 단계 더 나가면 아들이 없어집니다 음. 엄마가 직접 운전하고 직접 배우고 직접 연산해서 새 엄마를 만들어내고 직접 적용하는 단계에 이르는 게 바로 클라우드 컨트롤 아키텍처고 네. 이것이 되면 차에서 컴퓨터가 빠지며 원가 절감 그리고 전력 소비 절감 무게 절감이 실현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위성 인터넷이라고 하면 터널에 들어가면 위성 인터넷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네. 그것은 예를 들어 대표님의 차가 터널 밖에 있고 네. 제 차가 터널 안에 있다. 그럼 비클투비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각자 네. 통신 모듈이 있기 때문에 네. 실현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논쟁은 구름을 뚫지 못한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안테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흔히 썼던 카밴드 안테나를 위성에 달게 되면 음. 구름을 뚫지는 못합니다. 속도는 네. 빠르지만 네. 하지만 쿠밴드 안테나를 달게 되면 속도가 좀 늘어지지만 구름을 다 뚫습니다. 음. 이것을 교차해서 묶어서 올린 게 스타링크 인공위성이기 네. 때문에 뚫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동차의 전개 방향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렸고요. 음. 이제 어요 챕터의 마지막 포인트로 네 에너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올해 상반기에 이비 워라는 자료를 쓰면서 예. 그 이제 그냥 친환경 운송수단과 어, 디바이스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예. 이번에 데이터 워라는 자료를 통해서 이 데이터 플랫폼 비즈니스를 소개드리는데 아마 세 번째 보고서는 에너지 워가 될것 같은데 그거에 이제 아주 작은 힌트를 드리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테슬라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 솔라시티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제 태양광 패널을 지붕에 달고, 집에다가 파워워, 어, 회사에다는 파워팩, 그리고 산업용, 정부용으로 메가팩이라는 ESS를 팔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저 오른쪽 그림 보시면, 비클 투 그리드입니다. 옐론머스크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단계는 지금 아니라고 얘기 하지만, 자, 모델3와 Y는 양방향입니다. 음. 차를 충전해서 이동하는 것 뿐만 아니라 퇴근하셔서 꽂으시면 남은 전력으로 TV를 키고 에어컨을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차가 e s s 와가된 거죠. 그러네요. 그게 계속 팔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차라는 ESS화 그리고 지금까지 팔았던 이 ESS를 다 묶어서 예. 가상전력발전소, 송전망 네트워크를 묶어버립니다. 예. 이게 이제 VPP라고 저희가 부르는 거죠. 예. 이 VPP의 목적은 낮은 가격일 때 전력을 확보하고 높은 가격일 때 파는 건데 쉽게 예를 들어 보면 제가 미국에 살고 있다. 모델 S를 탄다. 슈퍼차저에서 충전을 하려면 유료입니다. 뭐 예를 들어 한 20불 정도, 25,000원 정도 든다. 근데 비싸다고 느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왼쪽, 78페이지 왼쪽 그림에 있는 오토비더라는 걸, 걸 통해서 거래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음. 지난 밤에 어, 굉장히 싸게 전력을 확보한, 같은 필요한 에너지를 5천 원에 확보한 친구가 그걸 오토비더에 만 원에 올리면, 네. 제가 그걸 겟하면, 저는 만 오천 원을 세이브하고, 네. 그 친구는 5천 원을 벌고, 테슬라는 양쪽으로부터 천 원씩 받아가는 음. 구조고, 전 세계의 에너지 전력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네. 어, 이것을 하기 위해서도 고도화된 배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 회사가 저렇게 배터리 연구를 해왔다라는 측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이건 이미 실현이 되고 있고요. 이79 페이지 왼쪽 보시면 테슬라의 테스트 배드였죠. 남태평양의 사모아 섬은 어, 이미 100% 테슬라가 전력 공급사입니다. 사모아 음. 섬의 한 전이 테슬라인 거죠 이미.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네오엔 프로젝트는 호주에서 발행이 된 건데 네. 호주 정부가 이제 테슬라의 ESS를 사서 오토비드를 돌려봤죠. 1년 만에 ESS 그 이제 구매 비용을 전력 비용 절감으로 다 뽑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지금 영국에도 전력 거래 사업자 등록을 해 놓은 상황이죠. 예. 그래서 저는 정리를 드려본다면 테슬라는 어,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굉장히 낮은 원가에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갖춘 어, 컴퓨터 온 휠이라고 불리는 디바이스를 구축해 온 거고요. 더갈 거고요. 그리고 이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 데이터를 통해 데이터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모빌리티 데이터 플랫폼 업체. 이른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팡류의 회사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변화 과정이 너무나 큰 시장의 문을 연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도 음. 이런 길을 가야 하고 또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밸류체인들의 회사들처럼 다종의 산업의 업체들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음. 하지만 어, 테슬라처럼 이 모든 가치사슬을 혼자 다할 수 있는 업체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운 그렇죠. 거죠. 그 연합을 구성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논 테슬라라고 부르고. 그래요. 제가 93페이지 그림을 통해서 이제 이 가치사슬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김준석이 이렇게 할까요? 아무리 재미있는 것도 지금 테슬라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지금 50분 좀더 넘게 썼는데. <laughs> <laughs> 네. 제가 가급적 말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0분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 아무리 정말 재밌어요. 재밌고, 아,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청취자 여러분들도 잠깐 쉬셔야 되니까 네. 일부를 여기서 마감을 하십시다. 네. 그리고 넌 테슬라 진영의 준비와 이게 우리 투자의 관점에서 어떤 힌트들을 주고 있는지는 2부에서 가시자고요. 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부로 여러분께 재미있는 얘기 해 드렸고요. 잠깐 볼일도 좀 보고 오십시오. 바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